TV. 자, 계속해서 NALCS 썸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초반 이득은 팀 1퍼스가 가져가고 재미를 보긴 했습니다만은 싸움 자체는 그래비티 게이밍이 굉장히 잘해줬어요. 맞습니다. 러쉬 선수와 무브 선수의 레벨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 라이너들의 성장 격차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했던 건 징크스의 프리딜 구도였죠. 그렇죠. 거기다가 확실하게 분위기를 굳혔던 바론 때 한타 그걸로 경기를 그래쳤죠. 팀 임펄스 선수들이. 확실히 러쉬 선수의 녹턴도 포커싱이 좀 다소 아쉬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마무리가 됐고 이제 오늘의 두 번째 경기죠. 팀 리퀴드와 CLG 경기 준비 중에 있는데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팀 리퀴드입니다. 팀 리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비티 게이밍과 같이 동률로 5승 3패를 기록하고 있었고 그리고 CLG 같은 경우에는 7승 1패 지금까지 단 1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CLG 선수도 살짝 부담감은 느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들이 전부 다 1승 차이로 앞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CLG 선수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가야겠죠. 네. 물론 팀 리퀴드 선수들도 최근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CLG 선수들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에서도 팀 리퀴드 선수의 저력 있는 모습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바텀 라인에서 이제 피글렛과 더블리프트가 격돌을 하는데 이 라인전 관계도 굉장히 이제 기대가 돼요. 과연 요즘 굉장히 핫한 베인을 누가 먼저 꺼내들지 아니면은 그냥 무난하게 챔피언들 서로 가져가는 구도가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LOL 역사상 최초로 9개의 손가락으로 펜타키를 기록한 더블리프트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선수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근데 진짜 바텀 라인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베인의 아버지와 베인의 뭐 아들 정도로 하죠. 네. 네, 베인의 아들 정도. 아들과 아버지. 네, 아들과 아버지의 싸움이 됐어요. 보통은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과연 이번 경기에서 그게 증명이 되겠죠. 예. 네. 근데 자식이 부모를 이기면 뭔가 좀 폐륜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약간 그 느낌이 베인의 삼촌으로 바꾸죠. 아, 네, 삼촌으로 바꾸죠. 베인을 삼촌으로 바꾸면은 예,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이길 수도 있겠고요. 예. 네, 베인의 삼촌으로 바꿉시다. 네. 베인의 아버지와 베인의 삼촌의 싸움이에요. 맞습니다. 네. 누가 이길지 기대가 되네요.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명절날 만나면 항상 친척들이 싸우긴 하거든요. 아우, 네. 좀 치열하게 싸우죠. 예. 네. 고스톱도 좀. 네, 네, 여기서 여기까지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이 넘어가면 또 욕을 먹으니까. 그렇죠. 예, 예, 예. 자, 일단은 팀 리퀴드와 CLG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그래비티 게이밍이 이번 첫 번째 경기에서 팀 임펄스를 또 잡아내면서 앞으로 먼저 나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리퀴드가 여기서 밀리게 되면 그냥 정중앙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팀 리퀴드 선수를 살짝 소개를 하면은 최근 페닉스 선수도 과감한 플레이를 조금 접어두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팀 기여도가 확실히 높아졌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도 페닉스 선수가 안정적으로 팀 기여에 합류를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네. CLG 선수들이 최근에 포벨터 선수와 더블리프트 선수의 기량이 확실히 올라왔고 그 뒤에는 엑스미디어 선수와 아프로모 선수가 든든하게 서포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양팀 모두 굉장히 저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자, 일단 뱀픽 준비됐네요. 뱀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로무 선수의 알리스타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빠르게 밴이라고 시작을 했네요. 바드도 이러면 좀 생각해본바 하는데 일단 코그모 밴했습니다. 코그모는 초중반에는 확실히 힘이 약하긴 합니다만은 후반에는 정말 이룡 못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깔끔하게 안정적으로 밴이라고 시작을 하고 또 포벨토 선수가 코그모를 굉장히 좋아하죠. 네, 칼리스타까지 밴을 한 CLG 이제 팀 리퀴드의 마지막 밴입니다. 알리스타 코그모까지 밴인 상황에서 마지막 밴을 고민을 할 텐데요. 네, 여기서 마지막 밴으로 그라가스라던가 아니면 바드 쪽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팀 리퀴드? 네, 렉사이. 자, 일단 그라가스가 살긴 살았습니다. CLG 선수 생각을 해야겠죠. 물론 최근에 그라가스와 렉사이가 살짝 폼이 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폼을 이블린과 니달리가 어느 정도 채워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글 챔피언들 간의 교환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그라가스까지 벤이된 상황에서 팀 리퀴드의 첫 번째 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엑스페시아 선수가 좋아하는 쓰레쉬를 가져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팀파이트에 영향을 끼치는 11회를 빠르게 가져왔네요. 저는 뭐 베인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있긴 했습니다만은 11회를 먼저 가져갔고 CLG 쪽에서 에코와 야쏘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살짝 도박수 있는 챔피언이라고도 불리는 두 챔피언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상황은요. 네. 엑소 자체는 그냥 기본적으로 올려놓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네. 일단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지켜봐야 되겠고 에코 같은 챔피언은 약간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퍼즐 조각 느낌이 강해서 조합의 특징을 잘 짜와야 되죠. 네, 이블린으로 빠르게 선회하는 모습 좋고요. 엑스비디 선수가 일단 이블린까지 트위스트 페이트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미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트위스트드 페이트라는 챔피언을 미드로 기용할 때 맨 마지막에 골라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라인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데 트위스트드 페이트를 먼저 꺼내게 되면 아무래도 상성상 강한 챔피언들을 꺼낼 수 있는 기회가 팀 리퀴드 선수 쪽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CLG는 지금 대놓고 우리는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초반은 이블린이 휩쓸고 6레벨 타이밍 이후부터는 이 포멜터 선수의 이 트위스트 페이트의 운명을 활용하는 운영 이게 지금 일단 CLG의 핵심이란 게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운영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 CLG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화한 모습이죠. 그렇죠. 이러면 페닉스 선수가 생각이 좀 깊어지겠습니다. 이 트위스트 페이트의 성장력을 좀 막아놔야 되는데 브랜드? 네, 일단 아닌 것 같고요. 네, 에코 정글 쪽으로 선회할 것 같은데 탑에코일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알도미티 선수가 에코 정글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높게 또 사고 있기 때문에 맞죠. 어느 네. 정도는 정글 에코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있고 애니로 급선회했습니다. 팀 리퀴드 너희들 운영 싸움으로 가. 우리는 강제 이니시에이팅 싸움으로 갈게. 일단 서포터를 애니로 기용하면서 강제 이니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네. 오공이 이제 EULCS에서도 한번 나온 적은 있긴 합니다만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는 못했었죠. 그렇죠. 네. 아, 앞으로 한번 바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어서 애쉬까지 추가 등장하는데요. CLG 펜타키를 기용했던 더블리프터 선수 애쉬와 쿼드라 이제 4인 궁극기를 쓰면서 한동안 아프로모의 바드는 신이다. 그렇죠. 아프로모 바드다. 이런 식으로 아프로모 이퀄을 바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바드가 한 번 더 기용이 됐습니다. 혹자는 아프로모의 바드가 별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플레이가 이미 그 사람은 이미 공개 처형 당했어요. 네. 네.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호되게 당했던 그렇죠. 기억하는데, 예. 바드 편을 찍어놓고 리신 하이라이트를 만든 전설적인 인물이 있죠. 네. 자, 어쨌건간에 아프로모의 바드가 등장했습니다. 자, 일단은 CLG 선수의 조합이 확실히 운영 싸움에 이점을 뒀습니다. 글로벌 공급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팀 리퀴드 선수를 생각해야 되는 게 강제인이 씨의 강한 챔피언들을 골라야겠죠. 아니면은 수성이 강한 챔피언으로 골라야 되거든. 오, 사이온 굉장히 오랜만에 보네요. 정말 오랜만이죠. 사이온과 아지르가 등장합니다. 팀 리퀴드 선수의 조합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성도 강력하고 사이온의 궁극기, 애니의 궁극기로 이니시에이팅도 되고 CC기도 보유한 챔피언들의 조합이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여기서 CLG 선수를 과연 탑 챔피언으로 어떤 것을 기용할지 개인적으로는 자이언 스파르탄 네. 선수가 한번 리븐 더 꺼내봤으면 좋겠는데 아, 예. 리븐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죠. 근데 문제는 예, 저 단단한 사이온을 상대로 꺼내기에는 좀 엄두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 조합의 특성상 리븐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렇죠. 운영을 좀 네.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가능성에서는 헤카림이라던가 아니면 나르 쪽으로 가는 게 안 돼? 저 설마 진짜 리븐이요? 제 마음이 닿았나요? 아예예예 이런 밀당남들 조합의 특성상 리브는 조금 거리가 멀죠. 예. 네. 자 일단은 네. 저도 깜짝 놀랐네요. 네, 저도 예. 놀랐습니다. 한낱 캐스터 실버 나무랭이 주제에 뱀픽을 예상하다니요. 네. 네. 갑자기 식은땀이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일단 나르를 선택을 하면서 확실히 조합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일단 팀 리퀴드 선수의 조합은 어느 정도 라인 클리어도 가능하고 수성의 왕제 아지르를 가져왔기 때문에 초중반 라인전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CLG 선수들이 무난하게 초중반을 클리어 보내면은 후반에 운영 싸움에서는 확실히 강력한 챔피언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이제 좀 재밌는 구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아예 그냥 CLG는 첫 번째, 두 번째 챔피언에서 우린 운영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네. 본 팀 리퀴드가 굉장히 견고한 어떤 조합을 완성을 시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CLG 선수들의 조합이 이니시에이팅이 약한 조합이 또 아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니시에이팅을 열면서 한타를 일으킬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과연 아프로모의 바드가 오늘도 대활약을 펼칠지 그리고 이 더블리프트의 애쉬 펜타킬러만 만들어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론 NALCS 썸머에서 최초로 펜타킬러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거기다 아홉 손가락으로 그렇죠. 네. 한 손가락을 다친 상황에서 손가락에 붕대를 한 상태에서 아, 네. 그렇죠. 예. 네. 손가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손가락에 그렇죠. 붕대를 한 거예요. 열 손가락인데 한 손가락이 다친 상태에서 그렇죠. 한 손가락 예, 다친 예, 상태에서 예, 죄송합니다. 네. 9.5로 하죠. 네. 아홉 개라 하면 안 되고 예. 자 일단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팀 리퀴드와 CLG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NALCS 썸머 5주차 첫 번째 날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팀 리퀴드가 블루, 레드가 CLG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팀 리퀴드 선수들의 조합을 보면은 사이온과 애니 뚜벅이 챔피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니시에이팅형 챔피언인 애쉬와 운명을 활용한 다른 라인 풀어주기가 가능한 트위스트드 페이트의 움직임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죠. 네. 아우 깡냄 스타일. 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춤인데 저것도 네. 굉장히 핫했죠? 지금도 핫해요. 요즘 보면은 네, 네. 조금 비둘기 네. 그렇죠. 빗발라고 자 과연 저렇게 해서 신명나게 춤을 추던 양팀 미드라이너 중에 어느 챔피언이 웃을 수 있을지요? 분명 라인전 구도만 미드 라인전 구도만 놓고 봐. 네, 오 화려해요. 미드 라인전 구도만 놓고 봤을 때는 아즈르가 더욱더 강력한 견제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트위스트 페이트는 라인전에서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때문에 라인 클리어를 빠르게 하고 다른 쪽 탑과 바텀 쪽에 힘을 실어주는 플레이가 나올 것 같아요. 아프로모의 바드의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K-Day 8.5의 킬 관여율 네. 80% 아프로모의 바드는 아 네 바드는 곧 아프로모다 이런 식의 플레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아프로무 선수의 바드가 충분히 활약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바드로무예요. 바드로무. 네. 정말 지금까지는 바드 그 자체임을 입증하고 있는 아프로무입니다. 아프로무 선수의 바드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은 라인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비한 차원문과 우주의 결승으로 다른 라인을 풀어주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탑과 바텀을 라인서프하지 않고 바텀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죠. 네. 그리고 방금 전에 CLG의 리쉬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했죠. 나루와 애쉬가 먼저 블루버프로 건들고 예, 이블린과 바드가 예. 2레벨로 메날리기를 찍었습니다. 애쉬가 정글의 동선을 파악해놓으면 더욱더 강력한 견제를 넣어줄 수 있고 에코와 사이온이 방금 전 블루버프를 때린 걸 봤기 때문에 엑스미디 선수가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자연스파이터 선수와 함께 레드버프를 카운터 정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팀 리퀴드 어쨌거나 와드를 통해서 아직까지 레드버프 쪽 둥지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네. 이런 식으로 미드 라인전 구도만 놓고 봤을 때는 아즈르가 한 수 위죠. 하지만 CLG가 분명히 준비해온 뭔가는 있습니다. 시작부터 일단 픽부터 이상하더니 특이하게 가더니 이 정글 도는 것까지 굉장히 인상 깊은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자연 스파이터 선수가 이래를 찍고요. 위치를 알고 있죠 이번에는. 자 이거 CS 손실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거 스턴 걸릴 수 있어요. 자 스턴 걸려. 이거 엑스미디 포탄 맞아. 하필이면 포탄 맞아. 전멸 이거 포탄 맞고 점화 맞고 하지만 위쪽에 새롭게도 하지만 버스트 블러드. 이거 에코의 플레이가 슈퍼 플레이가 됐죠. 아 이거 예. 아니 이거 다이브 치기도 애매한 게 사이온이라는 챔피언은 죽어도 때리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다이브를 과감하게 하지도 못했어요. CLG 이거 완벽하게 손해보고 들어갑니다. 엑스미디가 아 이거 CLG가 준비해온 뭔가 한타 구도 자체를 엑스미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말려버렸습니다. 이블린이 초반 스탯이 그렇게 좋은 챔피언이 아니에요. 뭐 그라가스라든가 루틸로스 이런 챔피언들처럼 스택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탑 두 대 맞으면 그대로 빈사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네. 거기다가 나르가 방금 전에 바텀에서 어느 정도 이득을 챙겨가가지고 탑 쪽에 텔레포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아무런 이득도 챙기지 못했어. 오히려 사이온이 더 많은 이득을 챙겨갔죠. 지금 와드 하나 사갖고 자연스러운 탑으로 이동했고
방금 정글을 이제 잡으면서 버프가 넘어왔거든요. 아니 보통은 사이언이 라인전에서 저런 식으로 애쉬와 바드를 상대로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자 여기서 일단 딜교환 체력만 깎는 거죠.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이언 같은 경우 애쉬와 바드와의 라인전 구도에서 버티기가 힘든데 그래서 보통 애니가 바텀 쪽에서 같이 2대2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화스 선수가 쌍버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버티기가 가능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커요. 일단은 시작이 엉켰습니다 CLG.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가지고 있을 만한 카드들 6레벨 이후 타이밍을 좀 더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카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CLG가 뭐 마냥 무너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CLG 선수도 저번 경기에서도 초반에 불리하기 시작했는데 후반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를 단정짓기 이르죠. 예. 그렇죠. 고작 1킬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블린이 탑쪽 동선을 잡기보다는 바텀 쪽에 힘을 실어주는 플레이라던가 바텀 쪽에 시야 장악하고 인원 분배를 통한 드래곤을 빠르게 챙겨가는 플레이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탑쪽에 간 건 오히려 동선 낭비죠. 아프로무가 일단은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탑 아래쪽에 성소를 깔아놓고 있고 애쉬 혼자 크게끔 만들고 이제 아프로문을 로밍 플레이를 시작을 합니다. 아프로문 선수가 3레벨 찍고 신비한 차원문을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라인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겠는데 네, 계속해서 위치가 노출이 됐어요. 와드로 다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포탑 빠르게 미는 불도저 메타 때문에 이블린이 활용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엔 그 메타가 아니거든요. 네. 이블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SMD 이번 경기에서는요 이블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때의 그 상황은 일단 첫 번째 경기에서 잘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물론 전투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이블린 자체가 만들어내는 거는 초반에는 딱히 없었어요. 자 이번에 팀 리퀴드 선수의 바텀 듀오가 탑 라인을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도가 나오게 되면 바드와 이블린이 힘을 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 아위 도미네이트? 아위 도미네이트? 이거 위험하죠? 자 이거 여기서 골드카드 들어가고 우주의 결속! 자 슬로 걸어줬습니다. 여기서 더 추격을 못하네요. 일단 유채까지 썼는데 황제의 진요. 네 가로 막혔죠. 뒤쪽에 팀원이 있었기 때문에 포베토 선수가 과감하게 앞점을 사용하면서 골드카드로 킬을 만들어내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황제의 진용으로 막아놨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게 됐죠. 그렇죠. 유치하는 아니었네요 포베토가. 네. 자, 일단은 지금 CLG가 초반에 약간 엉켰던 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이 이블린과 바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변수를 좀 만들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좀 부족해 보이는 게 많아요. 네. 스미디 선수가 지금 8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집으로 귀환하지 않았던 것도 굉장히 크고요. 빠르게 집으로 귀환해서 경비대의 길잡이라던가 추적자의 검을 가가지고 갱킹의 힘을 실어주는 플레이를 보여줘야겠죠. 아, 엑스미디 한번 집 갔다 왔었죠 강제로. 네. 초반에 그때 마체테 단계에서 그냥 와드 샀어요. 잘못 본 것 같네요. 네. 아까 초반에 죽었죠? 그렇죠. 네, 죽어서 사이온에게 쌍버프를 넘겨준 게 엑스미디입니다. 예. 네, 엑스미디의 이블린이었죠. 이제 예, 자력으로 집으로 개항한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아까는 강제 집기 아니었어요. 추적자의 검을 빠르게 구비했기 때문에 갱킹의 힘을 실어주는 플레이를 보여줘야겠죠. 지금부터라도요. 그렇죠. 이제 자력으로 귀환한 거예요. 아까는 칼바람 다락처럼 죽어서 갔어요. 자, 거기다가 트위스트 페이트의 움직임도 팀 리퀴드 선수들이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분명히 라인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11호 애니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뒤쪽 포지션을 잡고 있죠. 자, 양팀 정글러가 일단은 바텀 쪽을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에코는 집으로 귀환을 합니다. 계속해서 라인을 밀기 시작하는 애쉬. 하지만 라인 클리어도 피글렛의 시브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라인 클리어. 거기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애쉬가 7레벨이거든요. 마법의 수정화살을 배웠습니다. 도주기가 없는 애니 같은 경우 마법의 수정화살 한번 맞으면 그대로 아프몬 선수의 CC기와 함께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팀 리퀴드 선수들이 바텀 쪽에서 싸움을 벌이자니
나르의 텔레포터 해커 트위스트 페이트의 운명이 두려워가지고 싸움조차도 걸지도 못해요. 순식간에 4대2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앞으로의 바드는 항상 네. 의외성을 만들어냅니다. 자, 엑스미디 5레벨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 와드가 일반 와드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엑스미디에. 그런데 이거 만약에 저 엑스페셜 어 마법의 수정 화살 전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피글렛 궁극까지 반사적으로 빠졌고요. 전멸과 마법의 수정 화살을 교환한 거면 완벽한 이득이죠. 그렇죠. 다음번에 갱킹 왔을 때 도주기 없는 애니는 확실하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멸 티버 이니시에이팅도 못하는 거고요. 예. 저런 식으로 라인 프리징 해놓으면은 시위르가 움직일 수 있는 게 확실히 제약이 되죠. 저저번에 바텀에 균열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제 이 빈틈을 노려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에코가 초반에 바텀 쪽에서 이득을 챙긴 것 빼고는 아무런 이득을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야 주도권 잡아가면서 이블린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힘을 실어준 건 맞습니다만은 그것뿐이에요. 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죠. 자이언 스프라이탄이 계속해서 이제 사이언과 라인전을 하는데 CS 자체는 약 10개 정도 차이가 납니다. 페닉스 타워 끼고 파밍합니다만은 트위스트 페이트보다는 좋은 파밍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W 리프트 일단 집으로 귀환을 합니다. 자, 집으로 귀환한 거 봤어요. 자, 이거 냄새 맡으면 네. 네. 맡아도 그렇죠. 가만 안 되죠. 확실히 도망칠 수가 있는 바드기 때문에 사뿐하게 더 나갔죠. 그렇죠. 피글렛이 저거 탔으면은 바로 황천길이었습니다. 이게 앞프로모 선수가 플레이하는 바드의 특징이 저런 식으로 신비한 차원문을 깔아놓으면은 이상하게 타고 싶거든요. 그렇죠. 딱 타면은 그대로 우주의 결속 들어오면서 CC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참고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바드 안 나와요. 아, 안 나옵니까? 예예예. 네. 예, 이제 예. 드디어 바드가 별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 동네도. 드디어. 네. 언제 하나 싶었는데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에코와 애니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시야 주도권을 잡아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블린 위치를 계속해서 알고 있어요. 자 이블린. 발드미터. 자, 근데 엑스페셜 스킬을 너무 아꼈죠? 자, 일단 사용했습니다만 여기서 바드의 궁극기 엑스페셜 묶였고요. 자, 일단 엑스미디 잡혔습니다만은 확실히 트위스트 페이트보다는 아지르가 강력하죠. 자, 여기서 1킬 또 추가합니다. 팀 리퀴드. 네. 엑스미디의 움직임이 자꾸 노출되다 보니까 초반에 잡힌 것도 그렇고 지금도 이블린이 잡혔습니다. 아니 이게 애니와 에코가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네. 이블린이 혼자서 움직이고 시야를 잡으려고 와드를 때리다 보니까 위치가 노출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깔끔하게 잡힐 수밖에 없었고 페닉스 선수가 방금 전 라인전에서 앞으로 밀고 있었던 구도였기 때문에 합류 싸움에서 이득을 챙길 수가 있었죠. 그렇죠. 저는 앞으로 더블리프트는 그 사이에 묵묵히 파밍을 할 뿐입니다. 이제 슬슬 과거의 기억이 다시 떠오를 때가 됐어요. 애쉬만 잡으면 이상하게 전체적인 팀의 영향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스미디가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드 쪽의 시야를 팀 리퀴드 선수들이 깔끔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CG 선수의 로밍 플레이라던가 갱킹에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긴 아지르가 가게 압박을 넣어주면서 CS 우위를 계속해서 벌려나가고 있죠. 네네. CLG가 시야 차단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봤던 이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블린 잡으면서 몸에 레드워프도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평타 견제도 강력하게 들어가고 스킬도 이제 마구마구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트위스트 페이트가 운명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되면 운영 이점을 가진 시에즈 선수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 오히려 팀 리퀴드 선수들이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죠. 아, 이 시대 유일의 이블린이 될 수 있었던 엑스미디의 원대한 네. 꿈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예.
피글렛이 일단은 무아의 대검을 완성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더블리프트는 피바라기를 완성시켰습니다. 코어템이 먼저 나온 더블리프트이기 때문에 피글렛 선수가 앞으로 나가면서 평타로 막타를 치지 못하고 부메랑검으로밖에 막타를 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더블리프트는 쉴드가 아직까지 두텁거든요. 그렇죠. 미니언이 몇 대 때려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라인 또 얼려붙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또 한 번 더 이블린이 바텀 쪽으로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갱킹의 힘을 실어줄 수가 있고요. 네. 오, 포터 빨리 밀었습니다, 페닉스. 미드는 예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이러면은 트위스트 페인트가 운영을 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굉장히 부족해지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페닉스 선수의 아지로와 포베터 선수의 특패로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특패가 저기서 일단 빠졌어요. 자 마법수 들어가고. 하지만 에스페셜이 방어광이 있죠. 앞으로 뭔가 뒤쪽 포지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런 CC기 호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에는 너무 WMT 단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 체력만 살짝 깎고 끝났죠. 약간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아이돌메이트의 움직임은 체크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트위스트 페이트는 미들 차터가 밀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이거 합류 싸움에서는 CLG 선수 확실히 좋아요. 저정한데 지금 밀렸더라도 운영의 이점을 챙겨 나가야 됩니다. 본인이 트위스트 페이트를 먼저 선픽을 했다라면 더더욱 그런 또 운영들이 필요한데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트위스트 페이트가 라인전에서 그렇게 강력한 데미지를 뽐낼 수 있는 챔피언도 아니다 보니까 이블린이 미드 쪽으로 움직이면서 미드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플레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아지르가 너무나도 무난하게 잘 성장했던 것도 CLG 선수 쪽에서 생각을 해야죠. 네. 자 계속해서 라인을 얼려놓고 파밍하고 있는 CLG 바텀 듀오입니다. CS 자체는 굉장히 잘 먹었어요. 아 이거 또 엑스미디 위험하죠. 엑스미디 선수가 정글링을 할 때마다 위치가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팀 리퀴드 선수들도 어느 정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이제 미드 2차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당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트위스트 페이트가 운영을 전혀 못하고 있고 네. 자연스파이터는 여기서 자 하지만 여기서 궁극기로 오히려 역으로 자연 스파르타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전멸로 살았어요. 거기다가 아지르가 합류하고 있습니다. 자 엑스페셜까지 넘어갑니다. 자 애니 전멸 팀어 자연 스파르타 잡히고요. 아지르가 뒤쪽으로 휙 돌아오고 있죠. 정화 들고 있기 때문에 골드카드도 살짝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포벨터 지금 정화 받았거든요. 자 정화 들고 황제의 진영 포탑 물고 여기서 자 사막의 맹수 마무리. 아 이거 지금 킬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CLG예요. 분명히 트위스트 페이트의 운명이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간 건 맞습니다만은 자이언 스파르탄 선수가 분노 조절이 잘 안 돼 있었던 상태였고 포탑에 너무나도 많이 맞았어요. 네. 그로 인해서 카스 선수가 순간적으로 궁극기로 오히려 나르를 물어주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죠. 한 명도 안 잡혔습니다. 지금까지 퍼펙트입니다. 그렇죠. 타워도 안 밀렸어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했던 게 카스 선수가 탑 1차 타워를 강하게 압박을 넣어주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트위스트 페이트가 포탑 쪽으로 움직여도 포탑을 밀고 때렸었던 아지르기 때문에 깔끔하게 잡는 성공을 한 거고요. 이거 드래곤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판단이죠. 자, CLG가 어쨌건 첫 번째 용을 가져가면서 나름의 이점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봤던 손해들이 너무나도 네. 막강합니다. 여기서 자연 스파르탄이 포탑을 너무나도 많이 맞았어요. 네 방인가 세 방을 다 맞았거든요. 전멸까지 맞았고요. 그렇다고 트위스트 페이트가 순간적인 딜이 강력한 챔피언도 아니고 엑스페셜이 기동력의 장화 신고 전멸 티버로 자연 스파르타 잡고 뒤쪽으로 삥 돌아오던 아지르가 포탑 체력을 확인하고 네 다시 들어가죠. 신기로 들어간 다음에 황제의 지용을 밀치고 포탑 때리고 사망의 맹습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네. 자 굉장히 말끔했던 탑 교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바드의 궁극기도 아지르가 전멸로 빠졌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었고요. 그렇죠. 어쨌든 그 사이에 탑 1차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얻었던 손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드래곤을 가져간 거는 굉장히 기분이 좋긴 합니다만은 드래곤 1스틱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개인 성장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CLG 선수는 어느 정도 아즈의 성장 격차를 제압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뭐 미드 쪽으로 바드와 애쉬의 궁극기 거기다 트위스트 페이트가 운명을 다른 라인에 사용하지 않고 정화가 빠진 아즈를 한 번 정도는 노려줘야겠죠. 아 콰스가 이제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거 앞으로 뭐 예. 스턴 걸고 벌이 벌리는 앞으로 뭐 때려도 잘 앞.
크지가 않죠. 그렇죠. 몇 대 더 때려봐라 이거예요. 하스는 퓨어 탱커거든요. 네. 퓨어 탱커라고 하긴 뭔가 데미지도 세네요. 자, 용서. 가드가 워낙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애쉬가 열심히 두들기는데도 자, 오히려 한번 스페셜로 봅니다. 에코가 위쪽 포지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엑스페셜이 한번 과감하게 앞으로 달려드는 플레이를 보여줬었던 거고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CLG 선수들 쪽에서 미드 1차 타워가 밀렸거든요. 운영의 이점을 챙겨가기 위한 거는 미드 1차 타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CLG 선수 5명 모여가지고 미드 1차 타워를 미는데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네. 안 밀리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밀렸다면 동일한 타워를 이제 파괴를 시켜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미드 1차 타워가 밀리지 않게 되면 트위스트 페이트가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의 이점을 아무것도 챙기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은 투패를 가져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블린이 뭐 다른 라인으로 적극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득을 챙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팀 리퀴드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편이 뭘 할지 알고 자, 있으면 데뷔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이제 코어부터 망치. 자, 궁극이 들어가고 네, 끝. 예, 안녕히 가세요. 편안한 길. 네. 자, 이거 애니가 곧 있으면 전멸이 돌아오기 때문에 한번 노려봄직하죠. 일단 바드는 집으로 갔습니다. 11로도 어느 정도 템이 갖춰졌고 레드 버프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실하게 물면은 도기가 없는 애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라인 클리어 순식간에 해버리고 페닉스까지 넘어왔습니다. 자, 이거 미드 아 바텀 1차 타워를 빠르게 밀고 운영 주도권을 우리 쪽에서 가져가겠다. 팀리퀴드 트패는 아직까지 미드 1차 타워도 압박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슬슬 압박하고 있죠. 아니 지금 트위스페이트가 예 여기서 궁극기 활용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될 때 미드 지방력 하고 있어요. 지금 미드에 틀어 박혀서 나올 생각을 하는데 미드 코몰이에요. 미드 코몰이 미드 쪽에서 주도권이 완벽하게 빼앗기고 있었기 때문에 바드도 움직임이 제약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블린도 계속해서 위치가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런 갱킹의 힘을 실어줄 수도 없었어요. 이건 팀 리퀴드 선수의 전략이 좋았다고밖에 볼 수 없네요. 아, 이제 미드에 틀어박힌 이 트위스트 페이트가 밖을 나와야 됩니다. 일단 가장 의아했던 거는 첫 번째 픽으로 CLG 선수를 왜 트위스트 페이트를 가져왔느냐. 그 점이 가장 의아합니다. 왜냐면은 보통 미드 챔피언을 꺼낼 때 먼저 꺼내는 상황이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트위스트 페이트라는 챔피언의 특징은 딱 하나, 운영의 이점을 챙기기 위함인데 아지르를 꺼내면서 그 운영의 이점을 완벽하게 봉쇄해놨기 때문에 팀 유키드 선수 입장에서 핏뱀부터 확실히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요 1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CLG가 용을 첫 번째 용을 가져가면서 용 주도권은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성장의 여차만 놓고 보면은 그 용 주도권도 굉장히 위태하긴 합니다만은 맞습니다. 원딜러가 400원 차이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미드라이너의 차이도 심하고 정글러의 차이도 심합니다. 정글러는 아까 두 번이나 죽었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한 번, 중반에 한 번. 그렇다고 원딜러의 격차가 그렇게 심하게 벌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팀 리퀴드 선수들 입장에선 지금 수동적인 플레이를 보여줄 필요는 없죠. 앞으로 나가면서 이니시에이팅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자신의 성장세를 계속해서 복도다 오르면서 싸움을 벌여도 돼요. 지금 팀 리퀴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그에 반면에 네. CLG 선수들은 지금이라도 부족한 시야 주도권 잡아가면서 트위스트 페이트가 존열해버릴 시기가 나왔거든요. 이니시에이팅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네, 코어템은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바텀 구도의 싸움이고 미드 쪽이 너무 심합니다. 한타 시작하면은 뭐 순식간에 아지를 녹이지 않는 이상은 CLG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스노우볼링이 계속해서 굴려져 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블린이 초반에 자연 스팔타 선수를 많이 봐주는 플레이를 보여줬었거든요. 탑쪽 동선을 잡으면서 네. 그런데 아무런 이득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텀 쪽을 갔는데 바텀 쪽에서도 힘을 실어주지 못했고요. 그에 반면에 에코는 계속해서 정글링 하면서 시야속을 빠르게 구비했기 때문에 이블린의 위치를 계속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팀 리퀴드 선수들이 계속해서 이득을 챙겨나가는 부분이었고
호베토 선수는 움직임이 아지르에 의해서 봉쇄가 됐었기 때문에 운영이 이점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죠. 이런 식으로요. 자연스럽게 바텀 비자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니시에이팅 열었고 일단 바드 궁극기로 막내는 성공했습니다. 합류 싸움을 봐야죠. 자 여기서 궁극기로 빠져나가고요. 일단 궁극기 빠져나가고 엑스페셜 체려. 엑스페셜 카드 맞았어요. 그대로 카드 맞았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일단 돈 있으면 메가나를 변신하고 여기서 근데 콰스네요. 자, 콰스. 콰스가 들어간 잘못 들어갔죠. 제일 단단한 콰스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벌어놓습니다. 잘못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잘못 들어갔어요. 네. 결과적으로 킬을 넘겨주는 그런 구도가 됐습니다. 포벨터가 순식간에 2킬을 쓸어남고 있고요. 애니가 전멸 팀으로 이니시에이팅이 오는 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바드의 궁극기가 정말 신의 한 수를 작용했습니다. 방금 네. 전에는 시간을 많이 벌어줬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트위스트 페이트가 운명으로 빠르게 합류를 했고 골드카드와 와일드카드를 이용해가지고 짜는데 성공했죠. 네. 자, 일단 페닉스 선수가 타워 만들어놓고 버티고 있는데 저 타워도 금방 사라져요. 자 신비한 차원문 여기서 우주의 결 속으로 스턴 넣으면 페닉스도 위험하죠. 하지만 캐릭터가 창을 찔러주고 있습니다. 자 포탑 데미지도 세요. 포탑 데미지 셉니다. 황제 인형을 밀었어요. 우와 이거 페닉스 쿼드라킬 페닉스 우와 진짜 대박. 방금 전에 포탑 데미지를 무시하고 시에즈 선수들이 4대1의 구도였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자 해서 들어갔는데 사방 MX 콤보와 황제의 진영이 정말 절망이 들어가면서 포탑 데미지를 다 받아냈어요. CG 선수들이 그로 인해서 2등을 많이 챙겼죠. 정말 나름대로 이 아지르를 잡기 위해서 합동작전을 펼쳤던 건데 난 타워 하나면 충분해 하면서 모든 걸 마무리 치었습니다. 페닉스 아지르의 패시브 그 포탑은 데미지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거든요. 미드 1차 타워보다 세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포탑 데미지를 무시하고 CLG 선수들이 다이브를 쳤던 게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워 알아서 네. 이제 깨지는데 너무 마음이 급했죠. 이게 이블린이 앞에서 맞아줄게 하면서 맞았는데 포탑 데미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사망의 맹수 데미지도 세고 신기로 들어가면서 황제 맹수로 밀어버리니까 진입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병사를 콕콕콕 찌르니까 쿼드라키 네 4킬이면 단순 계산해도 1200원이거든요 미드 코어 팀 차이가 갑자기 확 벌어졌죠. 아까까지도 충분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벌어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 트위스트 페이트가 라인 클리어에 강하고 뭐 어느 정도 운영이 이점을 챙기는 챔피언은 맞습니다만은 아지를 하나 챙기 복차요. 그렇죠. 못 막아요 저거. 이제는 창 앞에 모두가 평등해지는 그런 상황이 네.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바로 버프까지 들어온 미니언이기 때문에 와일드 카드 던져도 안 아프죠. 자 이제 미드 밀었습니다. 저 미드 밀고 탑 2차 타워 밀고 바텀 2차 타워 밀면은 운영 주도권 완벽하게 뺏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브젝트 주도권도 자연스럽게 뺏기게 되죠. CLG 그러니까 분명히 CLG가 생각했던 조합 자체가 운영을 위한 조합이었는데 맞습니다. 그 운영이 지금 완전히 말려버렸어요. 분명히 기동성이 강한 챔피언들로 구성이 돼 있는 건 맞아요. CLG 선수 입장에서 이블린도 은신으로 어디에서 들어올지 모르는 위치를 점하고 운명, 신비한 처음무, 거기다가 뭐 바다의 궁극기로 이니시에이팅도 강력한 챔피언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 점을 모든 걸 성사시킨 아지르가 정말 너무나도 잘 컸죠. 자, 팀 리퀴드가 계속해서 이제 라인을 압박 넣습니다. 글로벌골드가 이제 5천 골드까지 벌어졌고요. 엑스미디가 아지르를 막아라! 아, 궁극기도 피하고 와 이거는! 아, 저 궁극기 곱게 접어 하늘 위로! 이렇게 되면은 탑 2차 타워도 밀릴 수밖에 없죠. CLG 나름대로 이 콤보를 노렸던 궁극기 연계기였는데 궁극기 두 개가 다 맞지 않았습니다. 자 애쉬 방금 전에 바텀에서 이제 합류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탑 2차 타워 충분히 압박시켜줄 수 있고 사이온도 텔레포트가 없긴 합니다만은 궁극기로 합류가 빠른 챔피언 중에 하나거든요. 자 여기서 탑 업체기 타워 나루도 분노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전멸 티버 네 앞으로 네, 티버 여기서 일단 앞으로 잡혔고요. 엑스페셜이 포탑 어그로 잘 끌어줬어요 방금 전에. 게다가 지금 콰스의 탱킹력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에어버 띄우고 이건 예 그냥 깔끔하게 밀릴 수밖에 없죠. 야 여기서 조니 할머니 시키라고. 자 이니시에이팅 열긴 했습니다만은 자 페닉스의 위치를 봐야죠. 자 페닉스 신기루로 살았어요. 거기다가 콰스가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요. 와 이거 더블리프트 도중이 없기 때문에 에어번 띄워지게 되면은 그대로 잡힐 수밖에 없죠.
에코 하나 잡고 나머지 다 내줬으면 세 명을 내줬어요. 아니 방금 전에 이블린이 막 전멸 앞으로 쓰면서 페닉스를 잡으려고 발버둥 치긴 했습니다만은 신기루로 쉴드 받고 사망의 메이스로 찌르니까 이블린 순식간에 녹아버렸죠. 네. 트위스트 페이트의 운명 조냐의 모르시 이니시에이팅이 굉장히 깔끔한 건 맞습니다만은 후속 딜이 없었어요. 애쉬가 딜을 넣어줄 수 있는 포지션이 아예 잡히지가 않다 보니까 딜로스가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CLG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름대로 한 번은 있었습니다. CLG 네. 에코를 잡는 것까지 굉장히 좋았어요. 나르의 분노 조절도 굉장히 깔끔했고요. 하지만 페니스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여기서 엑스미디가 떠죽고 나죽자 했는데 신기루로 쉴드 난 살 거야. 예. 위험한 게임까지 터졌던 것 같죠. 그렇죠. 뉴스티페의 와일드카드로 에코는 잡긴 했습니다만 도중이가 없는 더블리프트는 잡힐 수밖에 없었죠. 네. 그리고 예, 포메터 선수가 운명 써서 던졌던 카드가 레드카드였던 것 같습니다. 딜이 네. 퍼졌었죠. 그렇죠. 보통은 골드카드로 이니시에이팅 여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좁은 곳에 밀집되어 있는 곳에 모여있으면은 그대로 와일드카드, 아, 네, 레드카드가 확실히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스플래시 데미지를 확실하게 넣은 듯해 보였습니다만은 부족이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딜이 필요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성장력이 좀 밀린다는 거겠죠. 그렇죠. 나르가 분노 조절을 마법의 수정화살 이쪽으로 날아오게 생겼네요. 각도가 이쪽으로 네. 날아올 각도였거든요. 왠지 저희 쪽으로 네. 예 살짝 무서웠습니다. 우리도 그만 까면서 애쉬 궁극기를 그냥 과감없이 항구로 날렸습니다. 분명히 저번 주차 펜타킬 했던 경기도 놓고 봤을 때 더블리프트 선수의 마법의 수정화상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이번 그렇죠. 경기에서도 그렇고요. 순수 한타 능력으로 펜타킬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네. 카이팅으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도에선 카이팅조차도 만들기 힘들죠. 어! 일단 미드는 계속해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이 등장하고 슬슬 내려가죠. 팀 리퀴드 그렇다고 또 과감하게 이니시에이팅을 열 수조차도 없는 게 애쉬는 사이온이 혼자서 마크가 가능하고요. 네. 트위스트 페이트도 과감하게 들어가는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페닉스와 피글렛 선수를 막아줄 수 있는 챔피언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힘의 차이가 지금 너무나도 극심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CLG 선수들은 지금 무조건 극후반 50분 경기 봐야겠죠. 네. 바론 버프도 생각을 해야겠고요. WPT가 조금 탑라인 또 이제 클리어 해주고 있고 CLG가 어쩌면 운영이 안 된다라면은 이런 식으로라도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렇죠. 진짜 시간이 약이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트위스트 페이트가 운명으로 다른 라인을 풀어나가면서 운영의 이점을 챙길 수 있는 힘이 마련이 된다면은 그대로 CLG 선수들의 세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 따라갈 수가 있는 그림인데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는 페닉스 선수가 너무나도 잘 컸기 때문에 그 점이 다 상승을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분 바론 버프를 주더라도 50분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CLG 선수들의 조합이 확실히 좋아요. 아직 2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과연 그 20분 동안 팀 리퀴드 선수들이 줄지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만은 트위스 페이트 궁극기 사용한 것 같았는데요. 그렇죠. 예, 아직 사용 안 했네요. 사용 안 했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아 바드의 종 그렇죠. 소리였군요. 바드가 패시브로 저 떨어진 종을 먹으면은 약간 트위스트 페이트 궁 소리처럼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저도 살짝 킨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일단은 아니었습니다. 바드의 궁극기도 있고 트위스트 네. 페이트의 궁극기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역시 팀 리퀴드 선수 쪽에서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는 게 바텀 라인 굉장히 준수하고요. 네. 탑 쪽에서는 슈퍼 미니언이 대거 밀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다른 라인 풀어나가면서 2점 챙기면 돼요. 아니면은 인원이 CLG 선수 쪽에서 빠지게 되면 그대로 바론을 트라이할 수도 있겠죠? 네. 자, 친 것 같습니다. 쳤어요. 두 명이서 쳤어요. 자 이제 3명이서 치고 에코는 이 스킬로 넘어갈 수가 있죠.
자 일단 운명 써서 애쉬오게 파스에 갔습니다만 자 일단 페닉스 데미지 많이 받겠습니다만은 전멸수가 뒤쪽으로 맞습니다. 포벨터 잡혔어요. 페닉스 종이 알 보내시기로 버텼고 아래쪽을 봐야죠. 일단 딜러진들의 상태가 CLG가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엑스비디는 뒤쪽으로 도망칠 뿐이고요. 더블리프트도 어디나요? 더블리프트 뒤쪽에서 네 안되죠. 딜을 어디야 가냐 딜을 못 넣어요. 여기서 탱커진들이 앞에서 버티고 페닉스 뒤쪽에서 사망의 멘탈. 일단 애니가 인시진 여러 대 죽어버렸죠. 자 위도미네이트 앞에서 시간 잘 버텨주고 피글렛도 피글렛 생각이 많아요. 없는데. 피글렛 너무 많아요. 자 더블리프트 더블킬 하지만 여기서 피글렛과 1대1 규도 더블리프트 더블리프트 난타전에 페닉스가 마무리 짓는 구도죠. CLG가 정말 사망했습니다만은 안돼요 안돼요. 페닉스가 아까 쿼드라킬 먹고 너무 잘 컸거든요. 한 번도 안 죽었습니다 페닉스. 노됐어요. 거기다가 방금 전에 포벨터 선수의 운명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간 건 맞아요. 네. 페닉스 선수가 정말 순식간에 실피가 되면서 이거 한타 잘못하면 지겠는데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은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죠. 포벨터 선수는 진짜 데미지가 순간적으로 잘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후속 딜을 넣어줄 수 있는 챔피언들의 위치가 너무나도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도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루덴을 간 줄 알았는데 조냐를 가면서 네. 생존까지 보장이 되어 있었어요 페닉스가. 물론 여기서 아프로브 선수의 CC 경계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간 건 맞습니다만은 엑스페셜 선수가 더블리프트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CC에 넣어주면서 순간 딜로스를 만들어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블리프트 선수의 위치가 너무나도 깔끔했습니다. 나머지 챔피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또 페닉스가 사막의 맹습으로 데미지를 다 넣어주니까 아위 도미네이트가 탱커 역할만 제대로 해줘도 충분한 데미지가 나오게 됐었죠. 그러니까 전장 일탈되었던 아질가 합류하면 게임 끝납니다. 그렇죠. 아질 아이템만 놓고 보면은 진짜 순식간에 탱커진들도 녹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이제 바로 들리기 바로 들리겠는데 마법의 수정화서 슬슬 써야 되고 엑스펜션 일단 엑스비디 움직임 막았고요. 바로 버프 먹었습니다. 이거 엑스비디 체력 너무나도 안 좋아요. 교통사고 대박 터졌고요. 포멘터 진입하지도 못해요 지금. 포멘터가 아직까지 지금 딜도 단 한 번도 못 넣고요. 신비한 타고 싶은데 탔어요. 자 여기서 그럼 우리도 탔죠. 우주의 결성 페닉스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사망의 더블킬 아래쪽에서도 트윈스페이트 잡혔고요. 나르가 쓸쓸히 집으로 귀환하는데 미드는 누가 막을 겁니까 그러면?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이거는 경기 마무리 지을 수 있죠 팀리키드. 30초 아웃입니다. 그렇죠. 콰스의 몸이 이미 크고 아름다워졌거든요. 더 단단해졌어요. 방금 전에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애니가 이블린의 지면 막았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포옹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그로 인해 페닉 선수 뒤쪽에 사망의 맹수로 데미지를 다 넣어줬었고 마지막으로 콰스 선수의 궁극기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네요 팀 리퀴드. 자 이렇게 해서 NALCS 서머 5주차 첫 번째 날 두 번째 경기는 팀 리퀴드가 CLG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CLG 선수들의 연승 가도를 한번 끊었고 지금 거의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던 CLG 선수들을 잡아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팀 리퀴드가. 네. 아 피글렛 선수가 굉장히 시원하게 자신의 배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정말 시원시원한 경기를 겪었거든요. 정말 이 팀 리퀴드 자체가. 맞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바텀 쪽에서 페닉스 선수가 쿼드라키를 한 후로부터 그대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갔어요. 팀 리퀴드가. 네.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는 팀 리퀴드가 승리를 기록하게 됐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 오늘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TSM과 팀에잇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서머 함께하고 계십니다.